90년대 처음 타보는 거거든요. 머리가 많이 신통해야 되는데.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셨나요? 와 오늘 저 반응 너무 좋다. 그리고 사실 저희랑 또래 분들이시잖아요. 구칠 있어요? 구칠? 아니,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또래 분들이라서 되게 친구 같겠거니 했는데 이 앞자리에 진짜 제 친구가 있는 거예요. 아 진짜요? 진짜로? 중학교 때 친구가 저기 있어요. 아 저기 손 흔드는 친구들? 네, 앞자리에 잡기 쉽지 않았을 텐데. 몰랐어요? 네, 전혀 몰랐어요. 아 진짜. 차이 혹시 그러면은 제 친구 있나요? 제 친구도 있나요 혹시? 아 있어요? 되게 많으시네. 와. 오. 제가 학살지 않았네요. 이곳에 이렇게 친구들이 많고. 네, 오늘 제 친구 없겠죠? 자 아니 여기 있었어요. 자 95년생. 맞네요. 있잖아요. 말하지 마. 딱 봐도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거야? 그게 서프라이즈 뭐 당한 것처럼 되게 기분이 좋은데. 오늘 저희가 무대하면서 여러분들도 저희랑 되게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근데 저희 오기 전에 혹시 여기에만 비가 왔나봐요. 네 엄청 상당히 미끄러더라고요. 여기 되게 비가 왔다. 오늘 되게 저희가 자꾸 갓 태어난 그 동물들처럼 다리를 찍고 있어요. 저희가 여러분을 처음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이니까 같은 또 친구가 됐잖아요. 우리 오늘 친구다. 처음 만났는데 저희 조금 더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. 그쵸? 괜찮아요? 진짜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 다음 곡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.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의 수록곡 중에 좋은 노래들이 정말 많거든요, 여러분. 혹시 저희 수록곡 아시는 분? 저희 레인보우. 뭐 제일 최신 수록곡을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. 진짜. 네, 당신은 버디입니다. 네,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그루잠이라는 저희 발라드 곡인데 팬송이에요. 저희가 팬분들을 위해서 낸 곡인데 노래가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